내년도 신규 전문의의 대규모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세 달을 넘기면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. 정부는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홍서영 기자입니다.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세 달째. 복귀가 더 늦어지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. 시험 응시에 필요한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.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예정자는 모두 2,910명입니다. 전공의들이 이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규 전문의의 대규모 공백이 불가피합니다. 정부는 추가 수련 기한을 미루는 등 구제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전공의들은 뭐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뭐 규정을 개정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는 저는 순서도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전공의 단체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침묵하고 있습니다. 의사들은 신규 의사 공급 차질과 병원 적자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희가 2,000명 증원을 하려다가 거의 3,000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. 의대생 측 변호사는 5월 말까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.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.